2019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2경기입니다. 해설의 홍성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서울 EDGC와 서울 부강약품인데요. 현재 한 팀은 중위권, 한 팀은 하위권으로 순위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부강약품이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부강약품이 언제 1승을 거둘지가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과연 부강약품 오늘은 1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팀 순위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두 팀이요. 서울 EDGC는 4승 3패로 5위, 서울 부강약품은 현재 7패로 8위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네, 이번 시즌만큼 중위권 경쟁이 치열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5승과 4승 팀으로 아주 고르게 나뉘고 있습니다. 개인 다승순위 부문입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4명이나 되는데요. 송혜령 선수와 조승아 선수, 조혜연 선수와 강지수 선수가 각각 5승 2패씩을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 두 팀의 전반기 경기 결과, 서울 EDGC에서 3-0으로 승부를 가져갔었습니다. 이 1라운드 3경기에서는요, 김치영 선수가 권조리 선수에게 1승을 내줬다는 게 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네, 당시에 권조리 선수가 EDGC 팀으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김치영 선수를 꺾으면서 작년에 같은 팀에게 좀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어요. 네, 맞습니다. 자, 8라운드 2경기 장구대국에서는 서울 EDGC의 이민준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초반에는 좀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은 장구대국에서 뛰게 됐고요. 자, 2국에서는요, 서울 부강약품의 루이나이웨이 선수, 서울 EDGC의 가오징 선수의 만남입니다. 최근에 가오징 선수는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기세가 정말 좋고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자국 내에서는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네. 이번에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오징 선수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3국에서는 서울 EDGC의 김혜민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이도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도현 선수는 확실히 계속해서 일주전과의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맞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매치업이 됐고요. 자, 이렇게 세 판의 오더 살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판의 대국 중에 저는 2국의 결과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2국의 결과가 가장 궁금하긴 한데요. 가오징 선수가 최근에 좋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고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드물게 지금 전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패 고리를 언제 끊을지 그 점이 정말 주목이 되네요. 네, 오늘 2국에서는 용병 선수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EDGC와 서울 부강약품의 8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 부강약품과 서울 EDGC의 8라운드 2경기입니다. 먼저 장고대국의 모습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 자, 현재 4승 3패 선수와 2승 5패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3국 속기입니다. 이도현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던져 올 시즌 1라운드에서 만났던 한 판의 대국이 전부입니다. 네, 당시에 김혜민 선수가 거의 완승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주면서 네, 좀 쉽게 판을 가져갔죠. 네. 자, 그리고 오늘 2국 속기 대국 서울 EDGC의 가오징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루이나이웨이 선수입니다. 네, 가오징 선수의 8라운드까지 현재 성적입니다.
자, 가오슝 선수가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5라운드를 출전해서요. 2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흑으로는 한 판, 백으로도 한 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 선수가 특이한 게 장고 대국에 출전이 없어요. 네, 이 선수가 손이 정말 빠른 기사예요. 이 선수가 장고도 물론 잘 두지만 확실히 속기에 좀 더 특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고 대국은 거의 출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국 속기 대국으로 출전을 한 가오슝 선수입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용병 루이나이웨이 선수입니다. 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현재까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전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뭔가 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초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좌하와 우상에서 3-3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자주 등장을 하죠. 흑이 3-3을 들어가니까 백도 우상 쪽에 3-3을 들어갔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것과 한 칸을 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중국식 포석은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이게? 예전에는 백도 당장 걸쳐가든지 아니면 하변 쪽으로 다가오면서 진행을 많이 시켰었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형태에서 이곳을 바로 붙여가는 것도 자주 두어지죠. 젖히면은 같이 젖혀서 흙집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백도 계속 밀어붙이면서 모양을 키운다면은 이 하변 쪽의 베개 형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흙도 이곳을 젖혀서 둘지는 의문이에요. 베개 형태가 좋아져서요? 네, 그렇죠. 그럼 붙였을 때 흙은 이곳으로 느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백이 늘고 젖히고 호구치면은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진행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포석을 어떻게 짜갈지 고민인데요. 만약에 백이 그냥 벌려가네요. 이렇게 된다면 흑도 그냥 이 자리를 굳히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좌상 쪽에 다시 한번 3-3을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네, 지금처럼요.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어느 쪽으로 좀 막아가야 하는 건가요? 일감으로는 이쪽을 막고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게 일단 실리도 확실하게 차지를 했고 밀어 올리더라도 보통 이쪽의 흙 모양이 좋을 때 이 미는 자세가 좋은데 이쪽 흙의 형태가 자세가 낮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두 점을 잡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곳을 막고 넣은 다음에 이쪽을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변 쪽의 백 모양과 자연스럽게 뭔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이 작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변 쪽으로 막아간다면 두 점을 잡아가고요. 반대쪽으로 막았을 땐 또 쉬어가면서 모양을 키우고요. 네, 저라면 그래도 두 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일단은 뭔가 좀 확실한 실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이죠.
이곳을 맞고 두 점을 잡았을 때그 다음에 진행을 좀더 생각을 해보면요. 잡고 나서 밀어 올리고, 다음에 백이 여기를 씌웠을 때, 흙도 이런 식으로 붙이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세가 눌리기 때문에 이거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요. 늘고 이렇게 느는 싸움이 됐을 때 네. 이게 만약에 백이 싸울 만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백은 지금 이 선택을 해야죠. 어렵긴 합니다. 물론 이 백돌이 잡힐 돌은 아닌데, 흙이 두터운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백이 계속해서 이득을 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점을 잡아가는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진행이 일감인 것 같아요. 자, 이 이후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좋기는 해요. 이쪽을 밀어 올리던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먼저 씌워가는 것도 정말 좋은 자리죠. 이렇게 백이 찌르고 붙이는 것도 어렵기는 한 것이 흙이 늘고 나서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쪽을 나가고 계속해서 밀었을 때, 당장은 흙이 이 선을 밀어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흙이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막상 여기를 젖혀 이으면요. 이 백돌도 못 살아 있어요. 확실한 게 아니군요, 백도. 네, 이 백돌에 사활이 걸립니다. 빠지는 것은 이쪽을 치중 가서 이 백돌이 잡히죠.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두면은 약간 뒷맛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정도 뒷맛은 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뒷맛을 노리는 건 이거는 안 돼요. 네, 흙도 좀 확실한 방법이죠. 이쪽을 밀어 올리면은 백이 씌웠을 때 여기서 나와서 끊는 싸움이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여기를 미는 것은 오히려 모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도 이 우변 쪽을 키워가면서 백이 이 자리를 두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역으로 이 자리를 두면서 찌르고 붙이는 것은 이쪽을 늘고 아까처럼 진행을 하면은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선택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는 백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곳을 찌르고 그냥 젖혀 이을지. 어찌됐든 당장 여기를 끊어갑니다. 당장 끊어가는 진행은 좋은 싸움이라고 안 보이시나요? 네, 이 자리를 백이 젖혀 이어야 돼서요. 이 우변 쪽에 흙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이두 점만 좀 일방적으로 몰릴 텐데요. 네, 일단은
당장 나와서 끊으면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겠네요. 흑이 당장 이쪽을 젖혀 있는 게 되면은 좋은데, 네. 백이 이쪽 한 칸을 씌우고 젖히고 이은 다음에 늘때 이곳을 밀어서 백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좀 불만이에요. 귀 저처 이었고요. 흑도 호구쳐서 받아두면 무난합니다. 다른 쪽으로 받으면 이 자리를 당했을 때뭐 이런 데를 씌운다든지 뭐 중앙 이쪽 부분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자리를 당했을 때이한 점을 잇는 게 자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더라도 물론 두점 쪽에서는 좀더 힘을 발휘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네. 뭐 우변 쪽이나 여러 가지로 좀 활용당하는 게 많아요. 그냥 들여다보고 이어지는 이 교환 자체로도 흙이 좀 당한 형태라서 백이 한 칸을 뛰더라도 호구치는 것은 백이 여기를 바로 젖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하면 흙은 기분이 나쁘죠. 뭔가 흙은 움츠러든 듯한 모양이어서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돌의 효율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하면은 확실히 효율이 좀 떨어지죠. 좀 애매한데요. 이 자리요. 이수는 우변을 지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를 붙이면은 흙이 쉽게 차단하기는 어려워요. 뭐 당장 나가서 끊더라도 이거는 수가 나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쪽을 붙였을 때 흙은 뒤로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집으로는 꽤 손해인데요. 이 돌의 의미를 살리려면 지금 이 자리는 중앙 쪽으로 가야 하나요?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변 쪽을 벌려두는 것도 정말 큰 자리죠. 흙의 집이 생기면서 안정도 취하고 반대로 백이 둔다고 생각하면은 백집이 생기면서 흙돌을 좀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긴 한데 네. 이 자리를 두면은 백도 이런 식으로 이 우변 쪽을 눌렀을 때 만약에 흙이 받아야 된다면은 여전히 이 자리도 좀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당장 끊어서 싸우는 것도 이곳이나 이런 식으로 백의 핵마를 한다면은 이 우변 쪽의 흙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기분이 나쁘네요. 상변을 두고 싶어도 일단은 중앙 쪽을 한수더 두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두면은 백도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백이 선수로 보강을 하려면은 이쪽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변 쪽으로 흙이 돌이 오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방향은 약간 의외인데요. 흙도
아무래도 나를자 간격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네, 신경이 쓰이죠. 저희 뭐 당장 당장 끊기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베개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는 당장 결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중앙 쪽을 한번 깔끔하게 지켜두고 그 다음에 결행을 하면은 그게 괜찮나요? 아니면 이 자리를 두더라도 아픈 자리고요. 저라면 일단 이 중앙 쪽을 하나 받아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흙이 여기를 그냥 벌리더라도 백은 중앙 쪽 이곳이나 뭐 이런 쪽을 두면서 중앙 쪽을 지켰을 텐데, 중앙 쪽을 지킬 때 흙이 여기를 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 오히려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눌러서 끊자고 하는 것도 있어서 과연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백의 상변을 다가오는 것은 흙도 순순히 연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좀 당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쪽 자리를 둔다든지 뭔가 반격을 할 겁니다. 백도 중앙에 먼저 둘지 아니면은 뭔가 흙을 좀 압박해 갈지 고민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중앙 쪽을 받아두고 싶긴 한데요. 뭐 중앙을 받더라도 교환 자체가 백은 손해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일단 받고 좀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 큰 자리가 이 우아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급하게 상변 쪽을 둘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이런 자리에 만약에 흙 모양이 생기면은 흙에게 이 우아 쪽까지 뺏기는 날에는 이쪽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되죠. 네, 일단 중앙 부분 지켜둡니다. 그냥 지켜둔 게 아니라 약간 우변도 좀 물어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지금도 눈목자까지 가네요. 이거는 루이나웨이 선수도 화가 날것 같기는 해요. 이곳에 돌이 있을 때 이쪽을 두는 것과 여기에 돌이 있을 때 이곳을 두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점을 끊으면 백이 살릴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간격 노력했는데요. 네, 오히려 그냥 지금은 이쪽을 밀어서 두 점을 잡히더라도 그냥 선수로 처리를 하고 다른 곳을 두는 게, 다른 쪽을 두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 그쪽을 붙였다는 것은 백이 두 점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 이 자리에서 싸워주면 그래도 루이나이 선수
입장에서는 만족일 것 같은데요. 백이 가만히 지켜두고 우아규 쪽 큰 곳을 갔더라면은 흑이 더 좀 불편했을 진행이겠죠? 네, 그렇죠.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이 자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혀 집으로는 도움이 되는 자리를 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전투를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건데 그 장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괜찮죠? 돌이 양분이 되는 순간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계속해서 백돌이 압박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충분히 싸워볼 만한 진행이 됐는데요. 네, 흑은 무조건 치바다 갈 겁니다. 치바다 갔을 때 가오싱 선수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두 점을 살릴 텐데 그러면은 그게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바라는 거예요. 백의 입장에서는 눈목자가 아니라 그냥 좀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네. 단수치면 이 자리를 넣을 수가 있나요? 단수 치면은 이어야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밀고요. 늘면은 단수 치고 씌우는 순간 이 백돌이 잡히는데요? 아, 못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은 백은 여기를 젖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것도 단수 치고 씌우면 백돌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잡히나요? 이 자리를 두고 젖히고 아, 백이 사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끊고 이으면은 막을 때 이 자리를 끊는 순간 이 세 점이 잡히면은 이 백돌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잘 안 돼요. 어찌됐던 흐름은 약간이라도 흑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붙였을 때 흑이 바로 끊어가는 싸움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자, 뒤로 막아가는데요. 여기서는 백도 이 자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쪽 부근을 교환을 해주는 것은 세 점이 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선수로 처리를 하고, 아, 그래도 뜁니까? 네, 젖히는 순간 이제 세 점은 확실히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쪽을 뿌리 쪽을 끊어서 진행을 시킨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 약간 재밌네요.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곳이나 뭐 이런 쪽좀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긴 하거든요. 젖히면 한 방에 죽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은 흙이 두더라도 바로 잡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밀면은 이렇게 귀를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흙이 밀었을 때 여기를 돌아가서 막겠다는 뜻인지는 어렵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가오싱 선수가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무난한 진행이 아니라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급해 보이죠, 오늘? 네, 확실히 일반적인 진행은 아닙니다. 자, 다시 귀로 돌아갔습니다. 흙도 약간 고민이 생기죠. 여기를 젖히면은 아까랑 똑같은 진행이 되고요. 네. 이쪽을 단수치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흙 입장에선 확실히 득이에요. 뭐 이런 자리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루이나웨이 선수는 중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흙도 이쪽 입구자는 하나 하고요. 이곳을 단수치고 밀고 단수치던지 아니면 한 칸을 뛰어서 바로 살리는 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백돌 전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세점 쪽을 움직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부터 물어보는 게 좋았는데요. 입구자로 붙이면은 그때는 이쪽을 안 살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붙이는 순간 네. 아까와는 좀 다른 것은 여기를 밀면은 여기 이쪽을 치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이쪽을 찝어서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단수치고 늘면은 이 흑돌이 걸리기 때문에 아, 네. 이 자리가 백이 선수인 거죠. 그러면은 흑은 이쪽을 밀 수는 없고 둔다면은 이쪽을 단수치고 미는 진행이 될 텐데요. 이거는 아까와는 백의 형태가 너무 다르죠. 이건 거의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갈라지면은 이 흑돌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흑이 한 점을 끌고 나오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죠. 먼저 그냥 물어보고 받을 때 선수를 잡고 그냥 우변 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우변 쪽을 정리하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상은 계속 둬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둬서 이 흑돌이 무거워지면은 흑이 세 점을 제압을 하더라도 이쪽 자리를 당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뭔가 좀 아쉽긴 하네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흑이 받아야 되고 백이 이 세 점을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네. 그거면은 흑이 둘만 한데요. 지금 백이 이쪽을 밀고 붙이면 이 백돌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곳 색돌도 약하고 이쪽에 끊기는 약점도 있어서 흑이 백돌을 잡기는 어려워요. 결국 이 우중하게 가일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중왕도 가일수를 해야 되고 여기도 가일수가 필요한 것 같고 네.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좀 선수로 이쪽 부분을 한번 처리해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쪽을 계속 밀어주는 것이 흑은 사실 불어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백은 뭐 날일자를 두고 흑이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간다면은 이곳의 백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도 밀었을 때 이쪽을 살리는 것을 한번 생각은 해볼 만은 한데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쪽을 받는 거죠. 네. 이제는 흑도 우주광을 받아뒀습니다. 네, 루이나웨이 선수도 밀어서 받는 게 안전한가요? 네, 정수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백이 이쪽을 붙이면 여기 차단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당장 늘고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흑돌이 잡힐 것 같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긴데 흑돌이 이곳에 있으면 다 차단을 하더라도 있는 것은
이쪽을 끼우는 게 되거든요. 이 중앙싸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흑의 점수, 흑의 그래프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요. 저 어느샌가 백의 그래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흑이 이쪽 부근에서 대략 한 15집 정도 이득을 봤는데 흑의 손실이 더큰것 같아요. 일단 이쪽을 찝을 때 뒤로 물러나고 계속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 중앙 쪽에 백돌이 온 것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쪽을 지금 백이 갈라가는 게 흑이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한 점을 버리면서 중앙 쪽을 씌워가면 이것 또한 흑의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백도 한 칸을 뛰는 것보다는 날일자로 두는 게 일감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나와서 끊는 것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나와서 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다른 곳보다는 지금 둔다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진행됐을 때저 자리가 백이 올수 있는 좋은 자리군요. 네, 그렇죠.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중앙으로요. 흑도 밀 이쪽을 밀었을 때 백이 손을 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을 젖혀서 기세 진행인데요. 백도 끊어볼 만은 한데, 형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아, 참아둡니다. 끊었어도 백이 괜찮은 싸움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흑이 너무 계속해서 강력하게 두니까 네. 반발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가오슌 선수 손이 바로 나온 걸로 봐서는 끊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런 쪽에서 이제 화를 내다가 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오슌 선수 잘 참네요. 이번에는 아, 네, 끊어갈까요? 이제는 끊어가고 싶은데요. 자, 한번 늘어서 힘도 비축을 해뒀으니까 지금은 끊어가는 진행도 충분히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약간은 애매한 곳을 끊었네요. 끊는다면 이쪽을 끊고 이을 때 늘어서 두는 편이 이 흑도를 좀더 압박하는 형태인데 네. 지금 여기를 끊었다는 것은 두점 쪽인가요?
육돌 전체를 통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좀더 위험이 따르는 작전이긴 합니다. 일단 흙이 이곳을 연결해 가면서 우악 쪽에 모양이 또 좋아지고, 공격에 실패를 한다면은, 이 하변 쪽도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안정적인 선택을 하다가 마음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가오슝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자, 이 두 용병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서울 부각약품과 서울 EDGC의 8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가오슝 선수의 속기 대구.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가오슝 선수가 중앙을 받아줬네요. 받아주고. 네, 이쪽은 밀고. 네. 흙이 젖히고 젖혔을 때한번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이 반발이 나왔어요. 약간 역공 가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 끊으면 어떡하죠? 네, 일단 한번 참아두고요. 흙이 나갈 때 그때 끊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으면은 늘어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붙여서 혹도를 차단을 하면은 이 흙돌 전체가 정말 위험한데요. 어디 빠져나갈 곳 하나 없이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확실히 위기예요. 중앙 쪽의 흙돌도 약하고, 그렇다고 이곳의 모양이 두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둬야 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3점 뿌리 쪽을 끊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수네요. 이곳만 돌파해서 나온다면은 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선택도 좋은 것 같아요. 막았을 때, 네. 이곳을 막으면은 이 4점을 잡을 수는 있긴 한데요. 이거는 흙도 바깥쪽을 선수로 틀어막는 게 가능해서, 백은 이 4점을 잡고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예 돌파를 하는 게더 나은 거군요. 네, 돌파를 하면은 이 우변 쪽의 흑집도 부수면서 선수 또한 백이 잡죠. 두 선수 손길이 정말 빠르네요. 네. 가오슝 선수는 원래 속기어도 좀 빠르게 두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손이 빠른 것 같습니다. 형세가 좋으면 좀더 신중하기 마련인데 지금 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간 공격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가오슝 선수가 끊어갔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저 끊어가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예요.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젖히면 흑돌이 넘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게 뒤로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치면은 백이 이곳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계속해서 막아가는 진행이 됐는데요. 흑이 이렇게 단수 친 것은 나중에 이곳 입구자가 선수라서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돌파가 가능하죠. 우변이 다 깨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늘어나는 집까지 계산을 한다면 네. 사실상 우아 쪽의 흑집이 거의 안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막더라도 이쪽에 또 뒷맛이 남아 있고요. 지금 하변까지 백이 넘어가서는 집으로 균형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진 건가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집으로 균형을 맞추기 힘들 때에는 좀 상대방의 넓은 곳을 공격을 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이 유일하게 좀 불안한 자리가 이 하변 쪽이었는데 하변 쪽도 이제 안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쪽 자리 뭔가 나와서 끊을 곳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을 끊는 것도 네, 이것 또한 백이 수가 빨라서 이 진행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아마 백은 계속해서 받아둘 겁니다. 이 3점 정도는 네, 백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돌이라서
계속 받을 거예요. 네. 흙이 세 점을 잡으면 백은 그냥 또 큰 자리를 가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집만 놓고 본다면 아까처럼 우변을 돌파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하변 쪽을 백이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기도 거의 한 25집은 충분히 될 것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도 기분이 나쁘죠. 젖히는 게 가능하면은 또 젖히겠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끊어서 진행이 되더라도 이곳의 약점도 확실히 지금 좀더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받는다면은 이제는 진짜 이세 점을 잡는 게한 10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끊어갔습니다. 루이나웨이 선수도 여기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쪽을 밀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승부수를 날려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늘고 백이 하변 쪽을 받는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아예 개가가 안 되거든요. 집으로 당해낼 수가 없군요. 네, 지금 그거를 가죠. 흙의 마지막 이 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되든 안 되든 흑의 입장에서는 좀 뒤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변 쪽에 꼬부려서 승부를 걸어 봐야 돼요. 아, 그쪽을 잡나요? 네, 세 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집으로 버티기가 힘든 진행이라고. 네, 이거는 약간 힘이 빠지는데요. 백이 받았을 때 지금 이쪽 부근도 약간 확실한 형태는 또 아니에요. 단수를 치면은 여기에 백이 수가 는다고 본다면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자리인데 백은 6수 혹은 5수 수상전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쪽을 잊지 못하고 여기를 찔러야 된다는 얘기고 이으면은 단수를 쳐야죠.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찝는 자리가 또 선수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를 꼬부렸을 때 흙이 젖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백도 그냥 이곳을 잊고 수상전은 흙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이쪽 자리를 다 조여 붙이면요. 이 자리의 흑돌이 원래는 이곳이 선수여서 백이 받을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선수가... 또 백이 돌이 왔기 때문에 네. 두더라도 이건 흑이 못 살죠. 그냥 잡으러 가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쪽을 붙이더라도 막으면 어차피 이곳과 이곳 둘 다 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가오싱 선수도 만약에 둔다면 하변보다는 우변 쪽을 먼저 결정을 지어두는 편이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더 컸고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까지 교환을 하고 아마 이 귀 쪽에서 좀 이득을 보자고 하겠죠. 네, 한 번 더 나가두고요.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 모양이 결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아까처럼 조여 붙여진다고 보면은 여기는 이런 형태예요. 백집이 한 이 정도 납니다. 좌상기가 정말 크게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다섯, 열, 열넷, 스물넷, 서른넷, 서른아홉, 마흔, 마흔셋, 마흔일곱, 마흔아홉, 쉰. 이곳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은 네. 백이 예순, 일은 여든, 백집 80집이 확정가예요. 아, 180집이요. 네, 그런데 흑집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열, 스물, 스물다섯, 스물여섯 이쪽이 이렇게 집이 된다고 보면은 36, 46, 50, 대충 55, 65, 67, 70, 75, 80. 이렇게 집이 나더라도 반면 승부니까 지금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귀에서 조그맣게라도 백이 살게 된다면은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지금 우변을 안 받은 거죠? 우변을 안 받고 중앙을 끊어 두고 귀를 지킨 건가요? 끊은 이상에는 넘어간다고 봤는데요. 네, 아까 이쪽을 넘고 나서 여기가 다 집이어야 반면 승부였는데 네. 여기 그냥 단수 치면은 선수로 우변이 돌파가 됐어요. 백은 이쪽 교환을 하나 해두고
이런 자리를 붙여서 네, 지금 교환도 하지 않고 붙이네요. 여기를 붙여서 물어보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것이 여기를 찝기에는 찝고 늘기에는 또이 자리를 잊고 나서 끊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찝지 못하고 늘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백이 젖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수로 또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백이 그냥 젖히고 다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확실히 좀 유리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정도의 차이면은 전혀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서 가장 쉽게 정리를 하네요. 이제 중앙 쪽 정리 들어갑니다. 그쪽은 이제 선수로 다 조여붙이면서 좌변 쪽을 깔끔하게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자리는 이런 자리를 들어와서 만약에 수가 된다면은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이쪽 날일자 정도 두고 받아서 깔끔하게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루이나웨이 선수도 지금 그 수가 가능한 수는 아니거든요. 이쪽을 찌르면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되는 것은 수상전이 느려요. 백이 세 수고 흑이 두 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찌른다든지 다른 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그냥 나가면 돌파하더라도 끊어서 있는 것은 이으면은 보통은 이쪽을 찌르고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 흑돌이 단수예요. 먹여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먹여쳤다가는 바로 그냥 끝이네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찌를 때 나가지 않고 그냥 막더라도 두 점을 버리더라도 흑의 수가 네, 흑이 수가 없어요.
네, 확실히 로이나웨이 선수가 지금 좀 괴로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뒤로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으면은 찔러서 계속해서 수를 조이면은 백이 지금 이 형태가 생각보다 수가 많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백은 네 수고 흑은 두 수밖에 안 되죠. 아마 지금 돌을 거두겠네요. 네. 수순을 돌려봅니다. 상변 쪽에서 시작된 전투가 오늘 이 대국의 주된 내용인데요. 네, 상변 쪽에서 루이나웨이 선수가 좀 가볍게 처리를 했더라면은 네. 형세를 좀 앞서가는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흑돌을 갑자기 살려 나오면서 네, 바둑이 좀 이상해졌어요. 좋은 흐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전투. 자, 그 흐름은 가오슝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서울 부각약품과 서울 EDGC의 8라운드 이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도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속기대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 대국은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중앙 쪽에 백돌이 좀 얇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뭔가 느낌에는 중앙 쪽에 백돌이 수습이 된다면은 백집이 많아야만 될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일단 네. 집을 한번 세볼까요? 네, 세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한 8, 10, 20, 25, 30, 35, 40, 45, 여기까지 한 집이라고 본다면은 마흔 한 8집. 흑은 48집이요. 네, 백은 13, 15, 18, 20, 25, 35. 네, 백이 45집이 약간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중앙 처리만 백이 잘 마친다면은 집으로는 백이 우세하겠습니다. 네, 별 피해 없이 중앙 쪽이 수습이 된다면은 네. 백이 약간이라도 편한 바둑인 것 같네요. 지금의 그래프는 백의 쉬운 수습은 없다는 걸까요? 네, 이쪽에 흑돌도 걸려 있어서 네, 만만치 않기는 한데요. 네. 단순하게 집만 놓고 본다면은 백이 그렇게까지 뒤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곳의 수습이 중요합니다.
이대국은 중앙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꽃자를 붙인 수는? 네. 이게 나가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 자리를 받아두더라도 지금 이 백돌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방향으로 가죠. 좌중앙의 백을 압박하는 거죠? 네. 근데 입구자보다는 좀 엷은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선수로 흑돌이 끊기는 순간 여기 건너붙였을 때 흑이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 한번 붙여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안쪽에서 탄력을 만들어 갑니다. 네, 바둑이 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기는 하네요. 네. 뭔가 느낌에는 아마 이런 자리로 백돌을 살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수 어떨까요? 네, 이쪽을 붙일 생각이었더라면 이곳에 교환을 하지 않고 두는 편이 좀 더 좋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흙이 받았을 때 이곳을 건너붙이면 약간 선수로 끊는 듯한 느낌에서 이거는 끊는 게 전혀 선수가 아니거든요. 백이 바다만 준다면 이 교환은 흑이 엄청난 이득인데 네. 아마 백도 반발을 할 거예요. 지금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을 두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쪽을 나가서 반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쪽을 그냥 있는 것은 좀 아닌데요. 그럼 이 교환 자체가 흑이 이득을 본 거죠? 네, 지금 이 진행은 흑이 여기를 입고 끊더라도
백돌 전체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나가서 두는 편이 훨씬 좋았는데요. 김혜민 선수가 이 흑돌을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얼핏 보면은 살아있는 궁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백이 잡으러 가더라도 1선에 빠지는 게 선수가 된다면은 네. 늘어서 살 수가 쉽게 있네요. 네,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노현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두고 있기는 한데요. 네. 선택들이 너무 괴롭기는 해요. 방금 이도현 선수가 작지만 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뭐 중앙 쪽을 막아도 되고요. 뭐 여기를 잇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 백돌이 이 안에서 살지도 잘 모르겠는데 살더라도 잘안 됩니다. 흙은 적당히 한이 정도 선에서만 지빈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김혜민 선수는 이두점 쪽을 깔끔하게 제압을 해두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점 백의 그래프는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둑도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뭔가 저희가 딱본 시점이 네.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백이 좀 소극적인 수법들을 선택을 하면서 단순하게 연결만 했기 때문에, 이득은 전부 흑이 취했죠. 저희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중앙에 백돌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흙이 중앙이 훨씬 더 두텁게 느껴집니다. 네, 중앙 쪽이 흙이 집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한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기 다섯 집 정도? 그런데 지금 이 돌도 잡히고, 여기도 잡혔죠. 그리고 여기도 거의 잡혀 있습니다. 한 20집 정도가 났기 때문에,
집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네. 지금 흙은 여기까지 두면서 100을 괴롭힐 겁니다. 이렇게 두고 살아준다면은 네. 100이 받아야 되는데 아, 뭐 점점 이쪽을 줄어드네요, 네, 더할 집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이 중앙 쪽을 깔끔하게 잡아둘까요? 네, 제압을 해두더라도 여기서 도대체 이게 몇 집이 난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이 중앙에 불어난 흙집을 백이 감당할 곳이 없습니다. 집을 만들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올해 김혜민 선수가 정말 안정감이 있죠. 김혜민 선수가 올해 4연승으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시작을 하다가 6라운드와 7라운드에서 지금 2패를 한 상태거든요. 네, 사실 권주리 선수와의 장혜령 선수와의 대국이죠. 네. 장혜령 선수와의 대국도 마지막에 시간 연장책을 쓰다가 좀 역전패를 당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바둑 내용이 김혜민 선수가 확실히 탄탄해요. 네, 올해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바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진행이 될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이제는 살아둬야죠. 사실 서울 EDGC 하면은요, 올해 김혜민 선수보다 권두리 선수의 활약이 더 빛나는 팀이에요. 네, 사실 이번에 가오싱 선수가 출전을 하면은 이민진 선수가 나올지 권두리 선수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민진 선수가 제 생각에는
루이나유 선수가 장고로 나올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민진 선수가 아, 출전을 한 것 같아요. 장고로요? 네. 전반기에 이민진 선수가 또 루이나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죠. 어, 이거 궁금하네요. 감독님이 과연 그 대진을 좀 노리고 이민진 선수를 기용을 한 건지. 이민진 선수가 루이나위 선수와의 대국을 확실히 좀 즐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느낌에는 의도를 하지 아, 않았나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또 모르죠. 물어보면 되죠. 자, 이렇게 김혜민 선수의 승리가 굳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는 서울 EDGC의 조현우 감독과 하게 될 텐데요. 그 오더에 대한 궁금증은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도현 선수가 패배를 한다면 부강약품 언제 승리를 하나요? 아, 일단 8라운드는 힘들어졌고요. 개인적으로는 부강약품이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한 팀 중에 한 팀인데 네. 루이나웨이 선수가 이번에 이렇게 1승도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 서울 부강약품에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김신영 선수가 지금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김채영 선수와 이도현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1승씩을 거둬주고 있는데요. 그 1승을 받쳐줄 지금 두 번째 승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부강약품이 경기를 하면은 이제는 뭔가 계속해서 좀 응원을 하게 되죠. 네, 하게 되는데 네. 아, 오늘도 좀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 이도현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바둑이 그래도 기본기가 탄탄하고 잘 두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선수는 뭔가 좀 승부처에서 좀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대국에서도 중앙에서 좀 더 강하게 둘 수 있었는데 좀 물러선 느낌이 있었죠. 네, 그때 좀 반격을 했더라면 바둑이 어지러워졌을 텐데요. 좀 편안하게 승부를 내준 느낌이 있습니다.
작품의 김채영 선수와 서울 EDGC의 이민진 선수입니다. 이민진 선수의 흑번이죠. 초반에는 그냥 서로 제 갈 길을 가면서 기세 진행이고요. 이 들여다본 수는 이민진 선수가 네.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느끼시나요? 뭔가 좀 AI의 냄새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이쪽 날일자로 씌우는 것은 백이 여기를 찌르고 끊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변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먼저 좌변 쪽을 물어봤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은 서로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글쎄 제 느낌에는 약간이라도 백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백이 젖히는 데까지 진행이 됐네요. 네. 백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집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아, 집이 많아서 마음이 편한 거죠? 네, 그렇죠. 뭐 바둑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두기에는 백이 좀 편한 느낌? 자, 이 대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시간 사용은 이민진 선수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4분 남아있고요. 김채영 선수는 19분 40초, 2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흙의 일감은 그냥 이쪽을 늘어서 받는 건데요. 설마 여기를 밀고 끊어요. 네, 끊는 이 진행을 선택하진 않겠죠. 이거는 흙이 너무 떨리기 때문에 네. 쉽사리 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신 없이 두기는 힘든 진행인가요? 네, 이거는 흙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둔다면은 여기를 그냥 끊는 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데 단수 치면 그때 찔러서요. 네, 그런데 이 진행은 또 같이 빵따냄을 하긴 했지만 베개 자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을 늘어서 돌파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냥 여기를 늘면은 100이 끊고 흙이 한 칸을 뛰면은 이 자리를 늘고 호구치는 뭔가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곳을 받아야 된다면은 이거는 100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래도 집으로는 흙이 득이니까요. 젖히면은 뭐 네. 이런 자리를 들여다봐서 단수 치면은 끊어서 이곳에 또 팻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양한 변화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 이민준 선수가 선택을 못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민준 선수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끊어서 네. 서로 좀 빵따냄을 하는 진행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작전이요. 네, 빵따냄의 교환은 100의 가치가 좀더커 보이긴 한데, 일단 네. 집으로는 흙이 꽤 득을 보기 때문에. 지금 밀어서. 끊겠다는 그 두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진행인가요? 네, 지금 그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흙이 받으면 흙이 끊었을 때 되기는 하는 걸까요? 흙이? 끊으면은 네. 늘고, 이쪽을 찝고, 붙이면,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단수 찌고 찝으면. 이쪽은 백이 선수죠. 끊는 것은 받고, 단수 치고, 미는 것은 받아서. 지금 이 백돌 때문에 축이 안 돼요. 아, 근데 이쪽으로 치면 축이죠. 아, 그럼 흙이 단수 치고 미는 게 있네요. 축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요즘엔 축도 잘안 보입니다. 이거 약간 부끄러운데요. 금방 지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젖혀 있는 게 선수라서 네. 그래서 여기 버틸 수가 있는 거네요. 부분적으로는 아까 이쪽을 붙이고 수를 조이면은 네. 수가 100이 빠른데 여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도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쪽 부근 입구자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쪽을 늘어서,
2교환은 100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흙이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100은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본다면은 이 자리를 늘어서 최대한 이 흙돌을 압박을 하면서 네. 바깥쪽을 탈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김채영 선수도 생각 시간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네요. 김채영 선수도 수를 좀 확실하게 읽은 다음에 이민진 선수가 지금 초읽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공격을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되겠죠. 일단 100도 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네. 여기서는 일단 느는 한 수인 거죠. 네, 뭐 단수치고 늘던지 그냥 그냥 늘던지요. 늘던지. 흙이 이쪽에 넘어간다고 본다면은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선수고 전체적인 흙의 모양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늘고 찝고 단수 치고 여기를 늘어서 일단 여기를 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베개 형태도 좋고 또 이쪽을 늘었을 때좀 연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젖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건 네. 늘어서 여기서 이득을 보고 바깥쪽으로 백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곳 전투 기대가 되는데요. 김채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장고대구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